너희들 속에도 봄샤깔라까. 오늘은 중요한 게 너희들 내 물어볼게. 대부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이 뭘 것 같아? 당나귀! 당나귀! 말! 어. 까당이! 까당이! 대부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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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 번도 없지. 네. 그러니까 말 농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나귀는 키우는데 네. 당나귀도 거의 뭐야 말과 아니야? 그렇죠. 말과 소통하는 법, 또 말을 키우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다 같이 가서 직접 돌아가요? 오늘은 말을 타고 채워. 저기 다 가져와 그럼 빨리 지금 말. 아니야, 다 갈 수는 없지. 항상 그랬지만 다 갈 수는 없다. 우리 지팔 중에 여섯 명만 말을 탈 수 있어. 그럼 나머지 두 명은 뭘 해야 돼? 영광이 있고 정답! 하지 말래. 어? 하지 말래. 이제부터 누가? 하지 말래. 지영이 어머니가 그거 하지 말래. 웃었대. 지영이 어머니 웃었대. 영광이 있고 말고 뭐, 이름 뭐로 바꿔야 되지? 영이 있고. 영이 있고. 영이 있고. 지영이 고정. 엄마가 영광이 있고 하지 말라니까 영이 있고. 어머니가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은 여기 나머지 저쪽 봐봐 너희들. 덩덩덩덩덩. 근데 왜 밖에 나와서 쐈어? 닭장 그 집도 다시 깔아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목욕도 시켜야 돼요. 영광의 일꾼 어떻게 뽑을 것 같아 오늘? 말도 열어내지 말. 무슨 말싸움? 말싸움. 아 말싸움. 그러니까 영광의 일꾼 뽑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말이니까 말싸움으로 하자 말싸움. 자 그러면 은영이는 영어 가능해요? 영어로도 하는 거 괜찮아. 영어로 막 뭐 머더파더 뭐 이런 거. 예. 상관없고 우승한 사람이 영광의 일꾼을 지목하는 거 두 명을 딱.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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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영광의 일꾼을 지목해 말씨름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수근입니다. 제 옆에는 말의 달인 말빨의 달인 더듬 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면 돼.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수가 있죠? 우기기죠. 우기기. 네. 아~ 오늘 오신 여기 그 걸그룹 많은 분들은 네. 피나는 노력 끝에 연습 시간 몇 년 하셨죠? 연습 기간? 2년. 좀 짧게 했네요. 네. 몇 년 하셨죠? 한 달. 와. 많은 연습 기간 끝에 네. 이제 몇 년 하셨습니까? 약 7년 반. 자. 와. 5년입니다. 5년. 엠버! 1년 반이요. 야, 이것들! 야, 이게 다시 가서 배우고 와! 7년 못 이겨요, 7년? 7년!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영광의 일꾼배 말씨름대 룰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예선전은 1대1 찬반 토론. 찬성이든 반대든 그쪽에 있는 사람이 5초 이상 말을 못하고 이러면 바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 분과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실패요 이렇게. 아, 네. 네. 결정적인 질문을 했을 때 덜컹거리기 마련이에요. 네. 시작. 일단 본인과 그 상대방의 그런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럼 CF도 동반으로 찍을 수 있고, 오히려 공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예은 씨? 네. 아 하고 인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공개 연애를 하면 팬이 좋아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 네 팬이 떨어진다 생각해봐 어떡해. 그런 부분까지 사랑해주는 게 진정한 팬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때. 결정적인 거 하나. 당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화나가지 않죠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으니까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공개해봐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공개해봐. 저는 없으니까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MC 찬스 쓰겠습니다. 누구요? 저 없었던 찬스를 갑자기 만드셔가지고. MC 찬스 있어요? 예원 씨. 네. 공개해도 된다고 그러셨죠? 네. 혹시. 네. 점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점집이요? 네. 예, 있습니다. 점집에 가서. 예. 누군가와 궁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없진 않습니다. 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점집 현장에.
분명히 궁합이라는 건 어떤 거죠? 뭐 앞으로 만남에 그렇죠. 있어서 예. 아주 중요한 거죠, 궁합은. 결혼 전에. 결혼 전제로. 아이, 결혼까지는 무리입니다. 아이돌입니까? 네? 공개할 수 있다면서요?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랑 사랑의 궁합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도 MC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네. 지현 씨,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제 생각에는 공개하는 거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탈락! 탈락! 무난중에! 시작! 물론 TV에 예쁘게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장기에 있고 밥을 먹어야 힘도 나고 텔레비에서 억지 웃음 아니고 정말로 에너지가 넘쳐서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럼 수지 양이 이제까지 억지 웃음. 이런 동작 좋아요. 억지 웃음과 다이어트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이어트 하면 몸도 힘들어요. 왜냐면 먹지 못하니까. 대표적으로 맞죠? 힘 없어 보이는 연예인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예. 우리 언니도 없어 보여요. 우리 언니도 없어 보이는 거네요. 예. 저희 직발 멤버들은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공격해요. 맞아요. 공격해요. 잘 먹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네. 또 건강하게 먹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막 먹고 싶잖아요. 단 거 먹고 싶고 막 밥 먹고 싶으면 돼.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필요할 땐 있어요. 물론 필요할 땐 있는데 그렇죠. 들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먹고 싶죠. 하지만 예쁘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쁘게 나오고 싶으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예쁘게 나오고 싶으니까 이거 하나 먹고 하는 게 아니야. 야! 고기가 좋아, 야채가 좋아! 너 고기가 좋아, 야채가 좋아! 어? 결정적이에요! 야채, 고기 싸먹는 걸 좋아합니다. 스테이크였습니다. 예. 야채, 고기 싸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지영 얘기 나와야죠. 그러면은 수지 양은 뚱뚱해져도 좋아요? 그러면은 수지 양은 뚱뚱해져도 좋아요? 아니지, 이게 안 돼. 뭐예요? 아니지. 아닌데? 야! 먹어! 자, 먹어! 이렇게 해서 수지 승리! 저도 헷갈리는 지경인데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런데 또 걸그룹이 나오고 또 보이그룹이 나오고 다 저는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막으면 네. 그냥 지금 만약에 그 접시 예를 들면 그냥 밥이 있어요. 밥이랑 밥 나왔고 고기 나왔고 야채 나왔고 계속 이 맛이 그대로예요. 또 후식도 없고 또 막 과일도 없고 초콜릿도 없고 이런 거예요. 엠버가 이렇게 한 거 잘하는 거야. 엠버 승리. 엠버 축하드립니다. 저는 빨리 결혼해서 자식과 친구처럼 네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제가 여기서 결혼을 하지 말라 평생 솔로로 늙어 죽어라 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맞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본인 지금 급했다고. 남편감이 있습니까? 어? 지금 효연 씨의 이 이쁜 모습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게 좀 고민인데요. 자, 이래서 저희가 승리! 자, 수지 공격! 수지야! 2AM 분들이 오셨던 것처럼 게스트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덧붙이기 하겠습니다. 네. 제 없습니다. 저의 의견도 이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청춘불빛 시작 전에 데이스타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해야지. 자,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파밍! 자, 엠버. 근데 다른 게스트 들고 오는 것보다 저의 제일 중요한 거 저희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엠버의 의견에 좀 덧붙이자면 개인의 캐릭터가 좀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또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중에 캐릭터가 산 멤버가 있는가 하면 캐릭터가 아직 아주 하얀 백지장 같은 근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남자 아이돌 캐릭터가 와야지 그게 발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박이에요. 남자 게스트의 유입.
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애정 라인으로. 저번에 트웬 선배님 나왔을 때 선씨를 굉장히 제일 좋아했어요. 어, 사실입니다. 사실 인정. 사실입니다. 인정. 오빠. 양팡. 트윈 잘 됐지. 그러니까. 아 왔어. 진짜? 캐릭터를 뭐 그냥 잡는다고 잡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면서 그렇죠. 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또 밥이랑 뭐 네. 예를 들면 할게요. 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네. 우리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아이스크림 조금만 있으면 막 막 그 체리 막 뭐 퍼지가 넣으면 토핑 막 넣으면 솔직히 아이스크림 없 많이 없으면 그 중심은 안 그냥 너무 너무 달아요. 토핑이 좋긴 좋은데 밸런스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게스트가 와서 뭐 하다가 아, 정말 좋아하네. 아니 게스트를 꼭 원한다는 게 아니라 게스트를 원했습니다. 아니 자 다음 녹화 게스트를 섭외할 거예요. 어떤 팀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피디다. 스틱 베이비. 빅뱅. 그리고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 시청률 올라갑니다.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솔직히 저희가 게스트 매주 못 부르잖아요. 친해지면 그냥 그 기준으로 그냥 올라갈 수 평균으로 올라가야 돼요. 게스트보다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친해지면 더 올라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 최종 우승자 네. 말짱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있게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말을 누가 이거 뭐죠 이게? 이거는 우승자를 미리 예측하는 건가요?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지은우 씨 최종 우승자 말짱은 과연 누굽니까? 네, 오늘 말을 참 이쁘게 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했던 네.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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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 사람은 꼭 축사에 똥을 치워야 된다. 선택! 꼬리님. 아, 왜? 꼬리! 자,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명! 자, 말짱 엠버가 선택하는 때릴 것 같아요. 선생님 영광에서 한 번도 안 됐는데. 야, 진짜? 야, 읽고 진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승아! 파이팅! 우리 승관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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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배우고 싶은데 혹시 저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인데. 와, 멋있어. 이 친구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기셨네. 이름이 뭐예요? 포메스예요. 포메스.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12살이야? 예. 어린데 네가 나한테 인사해야지. 야, 너보다 나이 많아. 12살이래. 인사한대, 인사. 인사하는 거예요? 예. 나한테도 인사하는 얘기만 이렇게 만드죠. 만취현우 씨는 뭐 말이랑 계속 드라마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타는 말이랑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왜요? 훨씬 관리가 잘 돼 있고. 네. 이름도 포메스고 제가 타는 말들은 뭐 행복이. 네. 당나귀를 키워요. 그러세요? 근데 당나귀를 당나귀랑 비슷한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당나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오늘 굉장히 잘 오셨어요. 아 정말요? 네. 당나귀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다당이. 하다당이. 하다당이 까당이라 생각하고 오늘 손질하는 법부터 이제 안장 올리고 우와. 타는 법까지 배워가지고요. 아 똑같아요? 예, 네, 비슷해요. 이게 말이 얼마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저희 지금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바깥 테두리가 다 마이들 방이에요. 아 이쪽은 다요? 네, 다 마이들 방이에요. 이야, 이쪽 보면 독일의 헤르메스. 아니, 근데 다 독일 말이에요? 진짜? 미안해. 야, 너. 어우, 크다. 헤르메스. 토라고요? 건초라는. 오. 오. 지금 사람들
애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GA분들과 아,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시 한번 보여라. 봐봐. 아, 진짜 이거 나한테 질투. 나 알고 어, 왜 저렇게 울어요? 너, 너 경기 안 해? 나만한 거야. 이 친구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몸값이 비싸다고 얘기 들었어요. 외제차 네 다섯 장? 예, 네, 그 정도. 그다음에 억단이 없는 말. 다양해요. 진짜 비싼 말 보고 싶다. 진짜 비싼 말. 진짜 비싼 말. 이 친구도 진짜 비싼 말이에요. 아니 더 비싼 말. 제일 더, 비싼 말. 제일 비싼 말. 수지야, 선이야, 가자. 네. 가장 비싼 말 보러 가자. 바비. 비싼 말. 이 컬러 멋있지 않니? 오, 오 예쁘다. 어, 저희 하단에 복부 비반인데. 잘 또. 어, 이게 있어봤어. 어, 웃는 거야, 지금. 아, 웃는 거다! 야, 이거 있어봐! 어머나, 어머나. 말 웃기는 거, 말 웃기는 거. 이렇게 애기 봐요, 이런 애기. 너무 귀엽다, 얘. 봐. 여러분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실 때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예쁘다고 이거를 풀을 잡아서 이대로 주면은 말이 손가락도 풀인 줄 알고 같이 깨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이런 간식 같은 걸 주실 때는 손 바닥을 펴서 내 손가락을 다 붙이고 손 바닥 위에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주셔야 돼요. 우와. 어. 야 근데 무슨 소리 난다? 괜찮아요? 네. 진짜? 아니 말랑말랑해 이미. 수지 수지 대박. 말랑말랑. 해보자. 저 죄송한데 그 억대 말은 어디 있나요 도대체? 지금 한 이 뭐야 이거? 샤론. 야 뭐야? 망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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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다니 같아 까다니. 그러니까. 이거 이 뭐야 샤론? 와 이거 진짜 타기 쉽게 생겼어. 안 무서우시면 한번 타보실래요? 무서운데 타보고 싶어요. 예은이 타. 아니 너무 할 거고 할 거. 아니. 타봐. 야. 어머. 어 힘이 아주 그냥. 약간 속살 있네. 칼리스톤. 집에 갈래? 칼리스톤. 어디? 우와. 어기 넘는 말이 어디 있어? 우와 진짜 억소리 난다. 이게 억 넘는 거야? 예.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얘가 억단이 억단. 그럼 이게 지금 여기 마방에서는 가장 비싼? 예. 왜 비싸? 반복학습을 이제 많이 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돌발 행동이 적고 그 품성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나왔어요. 완전 세야 돼. 와, 아 귀여워. 우와. 우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는... 순해 가지고 네. 괜찮아요. 눈 봐봐. 안에 봐. 진짜 예쁘다. 야 이거 털이 달라. 아, 달라? 느낌이? 달라요. 달라지 그럼. 이불이에요 이불. 윙크야? 선생님 우리도 이제 보는 거 말고 한번 타보면 안 돼요? 이제 타기 전에. 저희도 안전 장비를 먼저 갖추고 간단한 안전 교육 받고 잘 탈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균형 감각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그럼 테스트 어디 가서 봤습니까? 저쪽으로 먼저 안전 장비 착용하러 가실게요. 가시죠. 렛츠고 이제 많이 타자. 여기에 딱 쓰세요. 우리 위치예요? 여기서 지금 저쪽이 보여요 수지야? 이쪽 아니에요? 저쪽 보여요? 시각 좀 저쪽 보세요. 엘리드 화면 끌 건데 보여요? 뒤로 좀 가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만 더. 아이야 벽에 붙어서. 아이야 벽에 붙어서. 보여요? 보여요? 하지 마. 야 내려. 왜? 왜? 아니야. 자. 야, 최초로 되겠다. 잠깐만, 같이 올라가자. 하나, 둘, 셋. 하이바이보. 올라오세요. 야 동시에 올라가야 돼, 니네. 동시에 올라가야 돼. 하나, 동시에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우리 빠질게요, 그럼. 시작. 자, 그러면 맨 나올까요? 자, 이거 기대됩니다. 아, 계속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아, 계속 왔다 갔다 해. 156 정도가 됐거든요, 156 정도. 아, 그러면 줄래? 가위바위보.
그냥 나랑 같이 죽을게. 오빠, 오빠 방송 중이래요. 야, 이게 제일 재밌다. 재현아, 재현이 업고를 해야 될게. 와, 업고자 좀 쓱 그냥 지나갈게. 쓱 지나갈게. 지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됐어요. 이건 누구도 오지 마. 누구도 오지 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나와요? 이게 말 체중계 되는 거라고요. 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몸무게 변화 체크하기 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몇 킬로 정도 나가요? 좀 작은 말들은 한 350킬로. 우리 다 합쳐도 350. 우리 다 합쳐도 작은 말이야. 와. 약간 뭐 칼리스토 같은 그런 큰 말이 한 600. 600킬로. 말들도 이렇게 몸무게 잴 때 재밌어 하나?